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안녕하세요. 친절한 과외선생 용고맨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전류원하고 전화번호를 했죠. 이것을 한 이유는 2번, 3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2번, 3번이 전화번, 전류원 개념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회로 해석이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어려워요. 제가 아버지에게 회로를 가르쳐 드릴 때 많이 헤매셨어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시고 막 그러셔서 이 부분을 좀 깊게 천천히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배우는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찍느라 좀 걸렸네요. 이게 쉽게 쉽게 빨리빨리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고치고 문제도 고치고 자료도 만들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오늘은 중첩의 원리 해보겠습니다. 중첩의 원리 이론 설명하고 문제 진짜 중요한 문제들만 뽑아가지고 그거 확실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책에 쓰여져 있는 것보다 쉽게 쉽게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정의했습니다. 전화번 전류원이 혼합된 회로에서 특정 지점에 흐르는 전류를 알고 싶을 때 쓰는 게 중첩의 원리예요. 특정 지점에 흐르는 전류 이렇게 보면은 A 저항하고 B 저항하고 전류가 흐르는 게 달라요. 왜? 전류 분배 법칙 때문에 전류 흐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B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싶을 때 만약에 전화번 전류원이 하나하나 있으면 뭐 세 개 있어도 되고 네 개 있어도 되고 그렇게 혼합된 회로에서 딱 B 저항에만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싶을 때 중첩의 원리를 씁니다. 전화번만 있을 때 그곳에 흐르는 전류 띄어쓰기 해야 되는데 전화번만 있을 때 그곳에 흐르는 전류 더하기 전류원만 있을 때 그곳에 흐르는 전류 더하면 됩니다. 1번하고 2번하고 더하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시죠? 누구나 다 그래요. 문제로 파악하세요. 이런 것들은 문제를 풀면서 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만 더 기다리세요. 오케이. 중첩의 원리에서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중첩의 원리에서는 전류원은 개방, 전화번호를 단락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제가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이것은 정의다, 외워라,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분들, 다산내두에서 강의하시는 최종인 원장님이나 그리고 배우락 김성만 기술사님 봤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도 설명을 못할 뻔했는데 어떻게 구해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영어 읽어보시면은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일시정지하고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에 대한 내용은 중첩의 원리에서 그냥 각각의 전원을 각각의 전원의 내부 저항으로 바꾸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영어의 내용은 각각의 전원을 각각의 전원의 내부 저항으로 바꿔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류원이 있어요. 전류원. 전류원의 내부 저항은 뭐였죠? 저희 했는데 전화번 전류원 개념에서 전류원의 내부 저항은 무한대. 무한대 저항이에요. 무한대 저항. 무한대 저항은 뭐예요? 저항이 너무 세요. 아예 다가갈 수도 없어요. 너무 저항, 막는 게 너무 세다 보니까 전류가 흐르지도 못해요. 전류가 아예 흐르지도 못해요. 끊겨있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저항이 너무 무한대로 세버리면은 끊겨있는 거랑 동일해요. 너무 세니까 뚫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류원은 개방이다. 전류원은 개방이다.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여기 보면은 화살표죠? 화살표는 화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화살표. 화살표는 이렇게 슉 쏘면은 끊어져 버렸어요.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저는 외웠어요. 레골라스가 화살을 딱 쏘니까 끊어져 버렸어요. 전류원은 개방이다. 어이없겠지만 가 해봅시다. 그렇다고 쳐요. 이제 전화번호는 단락. 전화번호는 단락. 전화번호의 내부 저항이 뭐예요? 전화번호의 내부 저항은
저항이 영웅이에요. 영웅. 막는 게 없어요. 막는 게 없으니까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저항이 없어요. 그냥 쑥 스무스. 영웅이니까 막는 게 없으면 그냥 저항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를 단락되었다 라고 해요. 개방되었다. 이건 어떻게 외울까요? 자석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자석이 있어요. 전화번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자석이 있는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붙어버리죠? 붙어버렸다. 저도 민망한데 외워주세요. 전화번호는 단락. 저항이 0이다. 내부 저항이 0이라는 옛날 개념을 가져와서 단락되었다 라고 외우세요. 다시 한번 정리.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지만 뭐 영어도 쓰여져 있고 레골라스도 쓰여져 있지만 저희는 하나만 기억합시다. 전루원은 개방 처리한다. 뚫어버린다. 전화번호는 단락되어 버린다. 선 하나. 전화번호는 선 하나. 전루원은 개방. 오케이. 저희가 방금 한 게 전류원은 개방. 화살 레골라스 슝. 개방. 전화번 플러스 마이너스 철석 달라붙어 버렸다. 단락. 이렇게 외우세요. 그리고 전압 전류원 분배 법칙은 제가 유튜브에서 좀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서 동영상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거 보고 가시죠. 만약에 전압 분배 법칙, 전류 분배 법칙 아시면은 스킵하세요. 넘어가 버리세요. 한번 보고 오시죠. 이번에는 저항 직렬, 저항 병렬, 덧셈을 알아볼게요. 저항이 이렇게 있어요. 저항 직렬은 쉬워요. 저항 이렇게 그리는데요. 이게 3옴, 이게 2옴이라고 합시다. 저항은 옴이라는 단위를 써요. 마치 만원, 한국 돈을 쓸 때 원을 쓰죠? 그런 표현이에요. 옴. 저항 직렬은 그냥 더해주면 돼요. 이거는 하나의 저항을 쓸 수 있는데 5옴으로 할 수 있어요. 저항을 더한다. 저항. 이제부터 조금 긴장하셔야 되는데 저항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저항. 그리고 이렇게 생긴 저항. 이렇게 한 줄로 오다가 두 줄로 나눠졌잖아요. 두 줄로 나눠졌다가 다시 한 줄로 되는 것. 이게 병렬이에요. 그럼 이거랑 똑같은 걸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하나로 왔다가 두 줄로, 두 줄로 갔는데 하나로 되고, 하나였다가 두 줄, 두 줄이 또 하나. 결국 하나로 되는 거예요. 이게 병렬이라고 해요. 딱 봐도 구별이 되니까 직렬하고 병렬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여기 만약에 2, 3 이거를 한 저항으로 합치려고 해요. 그러면 공식이 있어요. 합 분의 곱 이러면은 한 저항이 돼요. 그러면은 5분의 6이 되겠죠. 쉽죠? 외우면은. 또 해볼까요? 직렬은 너무 쉬우니까 뭐 이렇게 6, 3 그러면은 하나로 9옴이 되는 거예요. 병렬 해볼게요. 여기에 2, 여기에 4 하나로 합쳐볼게요. 어떻게 되죠? 분수 그리고 합 곱 합분의 곱, 합분의 곱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은 6분의 2, 4, 8 3분의 4가 되겠죠. 다시 마지막 한 번 더 6, 2옴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로 합쳐봅시다. 합, 곱, 합 6하고 2 더하면은 8 곱하면은 12 4로 나누면은
2분의 3. 이건 2분의 3 옴이에요.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 가지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직렬하고 병렬 합쳐져 있어요. 이게 3옴, 2옴, 1옴. 이거를 더해봅시다. 근데 이거는 이거와 이걸 전체로 보면은 이거와 이거는 직렬관계로 있죠. 직렬관계. 병렬은 이것만 병렬이에요. 병렬. 그래가지고 2하고 1을 합쳐봅시다. 우선 병렬을 합쳐야 돼요. 병렬을 합쳐보자. 3. 병렬을 합치면은 합, 곱, 3. 합, 2 더하기 1, 합, 곱, 3분의 2. 그런 다음에 이제 직렬이죠? 하나로 합쳐봅시다. 3 더하기 3분의 2, 옴. 이렇게 되죠. 그래도 한 번만 더 해볼까? 아쉬우니까. 마지막입니다. 이제 병렬인 게 보이죠? 보일 거예요. 가운데 거. 이거를 바꿔봅시다. 합, 곰. 요거는 3 그대로. 요거는 3 그대로. 병렬만 이게 하나로 바꾼 거예요. 그럼 이제 직렬이니까 더하면 되겠죠? 키르히호프의 법칙을 해볼게요. 이게 이름만 좀 거창한데요. 별거 없어요. 이게 두 개 들어왔잖아요. 하나로 나갔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로 나간 것은 두 개의 합이에요. 쉽죠? 예를 들어볼까요? 또 이거는 A, B, C 이게 하나가 됐어요. D. 그러면 부등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온 것들은 다 더해요. 그러면은 나간 것 전류는 I가 전류예요. 전류는 들어온 거 합, 나간 거의 합입니다. 들어온 거의 합는 나간 거의 합. 하나만 더 해볼게요. 들어온 것 하나 둘 셋, 나간 것 하나 둘. 이게 키르히호프의 법칙이다. 그래서 실제로 쓰이는 회로에서 쓰일만한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I1이, I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게 갈라졌죠. 갈라졌으니까 여기는 I1이라는 게 흐르고 I2가 흐르고 이 I가 똑같이 I로 흐르지 않아요.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I1, I2로 나눠지는데 I는 I1 플러스 I2다. 그런 다음에 I1, I2가 또 합쳐지면 I. 이거는 또 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여기는 다 I가 흐르는 거예요. 여기 세밀하게는 또 I1, I2로 나눠지겠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땐 I가 흐르는 거죠. 이제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I가 하나 큰 게 흐르고 근데 나눠졌죠. I1, I2로 나눠졌다고 해보죠. R1이라고 하는 저항, R2라는 저항이 있어요. 여기서 I1을 구하는 공식은 I1을 구하는 공식은 저항을 합해요. R1 플러스 R2.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반대 거. 반대 거를 분자에 넣어주고 전체 전류 외워야 됩니다. I2 구해볼까요? 그러면은 저항을 다 더한다. 저항을 다 더하고 반대 거 I2에 I2가 흐르는 저항이 아니라 반대 거 전체 전류. 이렇게 하니까 조금 감이 안 오죠? 공식이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에 6A가 흐르고 있어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6A가 흐르는데 1옴에는 전류가 얼마나 흐르나 해볼게요. 전류가 얼마나 흐르나. 전류가 얼마나 흐르냐를 보려면은 여기 I2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야 되죠. 우선 저항을 다 더한다. 그런 다음에 1옴 쪽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싶으니까 반대 거. 그리고 전체 전류를 곱한다.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3분의 2. 4A가 흐르고
6암페어가 나눠지니까 여긴 2암페어가 흐르겠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 어려운 거라. 3암페어가 흐른다. 그래서 6옴에 흐르는 전류는 무엇인가요? 풀어볼게요. 6옴에 흐르는 전류를 풀려면은 우선은 저항을 더한다. 그런 다음에 반대 거 전체 전류 3을 곱하면 되죠. 3암페어니까 그러니까 9분의 3, 3분의 1 1암페어가 흐르네요. 그럼 여기 1암페어 흐르면 여기 몇 암페어예요? 3암페어가 이쪽 1암페어 갔으니까 이쪽으로는 2암페어 가겠죠. 2암페어 보면은 저항이 크면은 막으니까 방해하니까 전류가 적게 흘러요. 다 보고 오셨나요? 이제 우리는 25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볼 거예요. 25옴에 흐르는 전류. 오케이. 우리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전화번. 전화번은 이거 단락 플러스 마이너스 철석 붙어버리잖아요. 전류원은 개방. 화살 빙 레골라스 뚫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25옴에 흐르는 전류는 전화번만 있을 때 25옴에 흐르는 전류 더하기 전류원만 있을 때 25옴에 흐르는 전류. 전화번만 있을 때 25옴에 흐르는 전류 더하기 글씨 좀 잘 써볼까요? 전류원만 있을 때 25옴에 흐르는 전류. 똑같네요. 글씨가 똑같아. 전화번만 있을 때 25옴에 흐르는 전류 더하기 전류원만 있을 때 25옴에 흐르는 전류 더하면은 25옴에 흐르는 진짜 전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첩의 원리다. 오케이. 아직까지 감이 안 오시는 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문제를 4개나 준비했어요. 감 잡을 수 있어요. 끝날 때쯤이면. 가볼게요. 아까 전에 전류 분배 법칙 5옴하고 25옴이 있어요. 우리는 25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거예요. 저항을 전체 저항 20 플러스 5. 하지만 전류의 분배 법칙은 어떻게 해야 되죠? 25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면은 반대 거 여기다 써주고 3을 곱하면 되죠. 그럼 25옴에 흐르는 전류는 5분의 1, 5분의 3암페어네요. 전류원만 있을 때 5분의 3암페어가 흘러요. 그리고 10볼트가 있는데 전류 이 문제는 어차피 전류가 한 군데로만 흘러요. 한 군데로만 쥥 쥥 쥥 이렇게 흐르니까 똑같아요. 전체 전류를 구하면 돼요. 전체 전류 I를 구해봅시다. 전체 전류는 V하는 딸 I 오랜만에 나오네요. 그럼 R을 각각 나눠볼까요? R분의 V. R은 뭐예요? 25옴하고 5옴하고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25분의 V는 10볼트네요. 그럼 I는 5분의 2암페어. 오케이. 전류원만 있을 때 흐르는 전류는 5분의 3암페어. 전화번만 있을 때 흐르는 전류는 5분의 2암페어. 더하면 뭐죠? 1암페어. 답은 1암페어입니다. 오케이. 아직까지 이해 안 가셨다고요? 오늘 아직까지 이해 안 가신 분하고 저하고 그냥 죽죠. 중첩의 원리의 문제 한번 주고 봅시다. 같이 시작해볼까요? 15옴에 흐르는 전류. 15옴에 흐르는 전류. 그러면은 전류원만 있을 때 흐르는 전류랑 전류원만 있을 때 15옴에 흐르는 전류랑 전화번만 있을 때 15옴에 흐르는 전류를 더하면 돼요. 중첩이니까. 하나는 전류원만 있을 때 하나는 전화번만 있을 때 흐르는 전류 15옴길을 더하면 됩니다. 말은 어려운데 그냥 풀면 쉬워요. 이제 15옴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전체 저항분의 반대 거 곱하기 6. 그럼 20분의 5. 20분의 5는
20분의 5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곱하기 6은 2분의 3 암페어네요. 전류원만 있을 때는 2분의 3 암페어가 15옴에 흘러요. 아 맞다.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지금 푸는 문제들 다 전기기사 기출문제예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에 10번 이상 출제됐던 문제들.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2분의 3 암페어?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흐르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렇게 네모로만 흐르잖아요. 네모로만. 끊어진 데는 흐르지 않고. 그러니까 V하는 따라이 해서 10볼트 저항 15옴, 5옴 더하니까 25옴이죠? 그러면 20, 20 나눠줄까요? 20분의 10 I만 남죠. I는 2분의 1 2분의 1 오케이. 전류원만 있을 때 15옴에 흐르는 전류는 2분의 3 전압원만 있을 때 15옴에 흐르는 전류는 2분의 1 한 군데로만 흐르니까 전체 전류예요. 더하면은 2A. 답은 2.